네, 에이핑크의 남주입니다. 작년에 왔던 에이핑크 아형 보고 싶었던 악고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교복을 입고 또 24살에 이렇게 교복을 입게 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대기실 앞에 와 있냐면요, 바로 에이핑크님 아는 형님 대기실에 왔습니다. 과연 에이핑크의 대기실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로 진짜로 아름다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여신들의 모임이네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초롱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아형 시청자 여러분,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혹시 두 번째 아는 형님 출연 소감이 어떠신가요? 부담되시나요? 네. 저번에 너무 재밌게 놀다 갔는데 두 번째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네, 뒤에 모미 씨 출연하러 끝인가요? 출연하러 오셨네요. 신스틸러세요. 네, 혹시 그러면 이번에 또 1년 만에 컴백으로 에이핑크 아는 형님 완전체 출연이잖아요. 또 컴백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영 친구들을 보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아영으로 저희 에이핑크의 활동을 알리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또 노래가 어때요, 이번에? 1도 없어. 정말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은 아닌데요. 모미 씨 오늘 뭐가 1도 없죠? 오늘 재미가 1도 없어. 오케이. 저기 또 여진 디테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요. 오늘 가장 보고 싶었던 아영 친구는 누구죠? 오늘 솔직하게 저는요, 요즘 피만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람의 목마름이 요즘 좀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다 상관없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하영 씨가 자신감을 잃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 선물 준비했습니다. 뭐야? 하영이의 셀프 카메라! 말발령이 소녀 한 분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니까 저리 가주실래요? 오늘 어떤 컨셉을 잡고 오신 거죠? 아무 컨셉도 없으니까 저리 가주실래요? 저 맨방 뭐죠? 범죄도시 컨셉이신 것 같은데. 원정언니. 도끼 꺼내라. 도끼 꺼내라. 예. 좀 근황. 왜 나한테만 어때요? 그러니까. 이 스마일들이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요즘 근황이요? 진짜 근황이 1도 없습니다. 역시 이렇게 타이틀곡을 인터뷰에 녹아내는 센스. 자, 이제 다음 만나뵐 분은요, 저쪽에 계신 우리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우리의 멤버 중에 이분을 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은이! 네, 봄이 언니. 봄이 언니도 있었네요. 네, 저 있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하영아, 너의 드립은 정말 진짜 이 세상의 애드립이 아닌 것 같아. 뻔했어요, 너무. 그쵸. 맞아요. 눈만 보면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또 보고 싶었던 형님이 혹시 계신가요? 네. 어떻게 한 명만 골라요? 그쵸. 교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영이 좀 망이지. 제 멤버들이 안 어울리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가 왕년에 교복 모델이었죠. 그렇죠. 왕 지금도 왕년이에요. 이번에 신곡 한번 소절만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 루루루루루루루 나나나나. 나나나 아니다. 아는 형님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는 형님 시청자분들께, 저도 아는 형님을 굉장히 열심히 시청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모든 분들께 사랑받는 프로그램이니까. 저 이번에 설현님하고 지민님하고 신영 언니 나온 편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에이핑크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는 형님 사랑하는 것만큼 일도 없어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형님의 에이핑크가 전화왔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에이핑크가 나오는 아는 형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